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 오늘 바닥을 일단 찍었습니다. 자, 1차 바닥을 찍고 지금 시간에 턴 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간다라고 해도 자, 오늘 고점 39.48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야간장이죠. 야간장에 여기를 못 넘게 되면 추가 상방을 뚫느냐는 39.48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9.48을 돌파를 하면은요, 자, 돌파 시도를 분명히 하려고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본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건 39.48을 잘 봐라.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오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거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이게 돈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팁을 제가 확실히 자 말씀드린 것대로요. 39.48을 넘어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시황 분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이 바닥에서 아까도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돌파를 하면 그때서부터 추격 매수로 손절과 잡고 들어가는 거고 요 구간에서는 확률적으로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돌파를 못하면 하락장으로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시황 분석을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수가 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추세가 하락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하락장으로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자,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자, 못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못 깨고 못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확률적으로, 지금은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느냐, 못 내려가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자,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말귀를 알아듣고, 제가 말하는 뜻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될 것이다. 해외선물 투자하시는 분은 제 분석 시황을 보시면서요.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라고요. 될수 있는 대로 실전 방송을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방향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분석 드린 대로요. 지금 나스닥하고 S&P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제 오후 5시죠. 5시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에 제 방송을 듣고 진입 들어가신 분은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뭐 이거 뭐한 개만 들어갔어도 지금 뭐한 몇백만 원 지금 수익이 난 구간인데. 자, 지금 이제 나스닥은 상방이 아직 열려져 있는데요. 자, S&P는 지금 잘 보십시오. 자, 요 구간에 자,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3082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향방이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 구간이 강한 매물벽이기 때문에요, 요 구간을 3082를 넘어가지 못하면, 손실이 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 방송을 듣고 매수 진입 들어가신 분은요, 목표가를 조금 늦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홀딩 전략적으로 홀딩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3082를 넘어가지 못하면 수익을 끊으셔야 되고요. 자, 3082를 넘어가면 목표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할 텐데
자, 지금은 강한 하방이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똑같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로 밑에 해외 선물 수익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게 3개월 동안의 양도소득세 수익 구간의 신고 구간인데, 6억 2천만 원을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단한 명도 저처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파생 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단한 명도 없죠. 아마 저도 뭐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요.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말 한마디가 전부 돈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돈을 벌고 싶고 인생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계약으로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개눈감 추듯이 먹을 수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크루드 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크루드 오일 제가 동영상으로 자료를 아까제 7시, 5시쯤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닥을 1차 잡은 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38.63에서 정확히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시리즈 177탄인데요. 자, 달려라 하니님하고 하나겠다꿍님, 그다음에 울산 산다님, 희란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5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여기 하나겠다꿍님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일단 50% 넘게 수익이 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저가에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한 20일도 안 돼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히라나님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을 내서 제가 어제도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제 홀스님 107%, 그다음에 105%, 그다음에 95%,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지금 한60%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다 지금 녹음이 돼 수익을 내서 포스트를 지금 올려주셨는데, 자, 큰형님께서 히랏나가 아닌 것 같다. 저희 한화계가 50% 수익이 났는데, 아무튼 똑같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자, 큰형님께서 국민기업 관성 주식 대박 주식 시리즈 네이버 카페 230탄을 올렸다. 수많은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가도 보았을 것이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알면 저 혼자서 하지. 왜 그런 걸 알려주냐? 이외에도 수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주식시장 진실을 알려주시는데,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수년, 수십 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사기와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봐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제3자가 봐도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 큰형님 같은 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 몇년 후에 500%, 1000% 올라가도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본인이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다. 왜? 본인이 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날로 먹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자, 큰 형님께서 주식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하신다. 주식은 잠재자산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영업이익이 나야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매수한 종목의 차트도 보고 큰 형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재무제표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 현금 흐름을 봤더니, 아, 이래서 큰 형님이 추천을 주셨구나. 주식 처음 배울 때 주식은 자기 자산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배웠다. 자산이라고 하는 건 늘어날수록 그리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배당도 할수 있게 된다. 뉴스와 재료에 민감하면 주식은 망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뉴스와 재료에 움직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다. 배세에 자산 가치를 믿고 묵묵히 가면 이런 실패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자, 이 카페에 오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제 글을 읽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진실은 우리 큰형님 잠재자산 대박 주식 시리즈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은 작전을 하든 뭐를 하든 금감원에서 시비를 못 건다. 자산 가치가 없는 종목은 작전을 하면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된다. 이건 팩트이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잠재자산을 알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습관의 법칙이라고 우리 큰형님께서는 입이 마르도록 매일 말씀을 합니다. 큰형님께서 몇년 후에 또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2,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2만 원 갔구나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동영상을 녹음을 또 제가 또 합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TV가 엇갈리겠다. 예, 뭐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모두 박 웃음으로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히란나님이 우리 아우가 또 카페에다가 또 글을 적어줬습니다. 자, 지금 이 히란나님이 지금 매입하신 종목이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인데, 지금 몇 명에서 후원을 해 주셨냐면, 한 5명 정도가 후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너와 나 우리님도 이제 나중에 추가로 매수하셨고, 자, 이분들은 뭐한 10일 사이에 한5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이분들은 조금 미리 매수를 해서, 그 대신 단가는 더 싸게 매수했죠. 해서 지금 총한 8분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분들한테 후원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제가 후원을 받고, 100만 원씩 받으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너희들 자, 이거 봐. 아까제 저 동영상으로 이야기했지. 전저점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지? 정확하지? 깨고 내려가잖아. 동영상 아까제 재방송 들었지? 내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래니까. 큰손이는 놀라지도 않아. 미리 예측해드리잖아. 미리 예측해주잖아. 이거 깨고 내려갈 거라고. 자, 이때 시황 분석을 하면서, 이때 시황 분석을 하면서, 자, 여기를 못 넘어가면, 오늘장 이거 깨고 내려간다.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 아까 5시에 녹음하면서 미리 여기까지 목표가 잡아줬고, 자, 여기를 못 넘어가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미리 잡아준 거야. 얼마를? 자, 이거 깨고 내려간다라고 잡아준 거지. 그지? 5시에 잡아준 거야, 5시에. 하루의 주가의 흐름을 미리 다 잡아준 거라고. 이게 돈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내말 한마디가 다 돈인 이유. 야, 이거 이제 너무 까발리면 안 돼. 이거 내가 회원 좀 내가 유입하려고 앉아가지고 까발렸는데, 아까제 방송을 이제 좀 근거자료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까발렸는데,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조동아리 다 이렇게 닫고 살겠습니다.
자, 오전장에도 대박 주식 시리즈 아까 저도 이야기했다시피 177탄 정확히 한 틱도 안 틀리고 오늘 고점 정확하게 잡아줬어. 방송 보면 지금 이제 방송 보면 다 나올 거야. 300% 오를 때까지 내가 6%씩 내가 배당을 해주마. 기분으로 제가 배당을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매달 25일 날 제가 지난달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아저 이번 달에 첫 배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300% 오를 때까지만 300%가 만약에 빨리빨리 안 나면 저 후원금 100만 원 받은 것보다 제가 더 손실입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죠.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짜리입니다. 몇년 후에 이 종목이 1000%가 오를 때까지 제가 리딩을 해 드릴 거고요. 시황 분석을 이렇게 드리면 시황 분석을 지금은 뭐 동영상으로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동동님 사회환원금 12만 5천원 입금 받았다라고 동동님이 이제 글 써주셨고요. 이거는 사회환원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0억 사나이 사회환원금 50% 배당해가지고 12만 5천원 요거는 또 사회환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달 15일날 지불하는 배당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번 돈으로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회원들한테 제가 선정을 해서 배당금을 사회활용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잠시 깼다가 매수가 지금 막 이렇게 확 올라오지? 속임수야?